예, 지난 시간에 이어서 문제풀이 계속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제5과목 소방시설의 요 구조 원리죠. 그래서 문제 101번에 보면 요 재연 설비에 관한 그 기준인데, 예, 옳은 거를 갖다 찾아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재연 구역의 면적은 요게 1500이 아니고, 예, 1000제곱미터 이내로 해야 되죠. 그래서 그 1번은 틀렸고요. 다음 2번에 하나의 재현 구역은 직경 100m가 아니고 예, 직경 60m 원 내에 들어가야 되죠. 그다음에 3번에 보면 하나의 재현 구역은 두개 이상의 층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해야 되는 거고, 요 층의 요 구분이 불분명할 경우에는 예, 다른 부분하고 별도의 재현 구역 해야 된다. 그래서 요 3번이 바로 맞는 거 답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4번에 보면 통로상의 요 재현 구역은 수평거리가 아니고, 예, 보행 중심선이라고 하죠. 예, 보행 중심선의 그 길이가 요 100m가 아니고, 예, 60m를 초과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맞는 답은 바로 그 3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재현구역 구획 기준은 여러 번 읽어보셔야 돼요. 하나의 재현구역의 면적은 1000제곱 이내, 거실과 통로는 상호 재현구에 간다는 거, 그다음에 통로상의 요 재현구역은 보행 중심선의 요 길이가 60m를 초과하지면 안 되는 거죠. 그다음에 하나의 재현 구역은 직경 60m 원 내에 들어가야 되고, 하나의 그 재현 구역은 두개 이상의 층에 미치면 안 되는 거죠. 다음 102번 가죠. 자, 102번은 요 지하구의 화재 안전 기준이죠. 요 방화벽의 설치 기준인데, 옳지 않은 거를 갖다 찾아내라는 거죠. 그래서 내와 구조로서 예, 홀로 설수 있는 구조 맞는 거죠. 방화벽의 요 출입문은 을종방화문 했는데, 요 출입문은 요 갑종방화문만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요 2번이 바로 예, 옳지 않은 거 답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요 방화벽은 요 분기구, 여기 국사했는데, 이 국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예전에 이제 우체국이라고 했죠. 우체국. 그다음에 요 방송국. 요 국자. 방송국의 요 건물을 갖다가 국사로 지금 옛날 말로 그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국사나 요 변전소 등의 건축물하고 지하구가 연결되는 부위에 예, 설치가 돼야 되고, 그다음에 방화벽을 관통하는 케이블 전선 등에는 예, 내와 충전 구조로 마감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하구의 요 방화벽의 설치 기준은 여러 번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읽어보셔야 되는 내용이죠. 다음 103번 가죠. 자, 103번은 요 분말 소화 설비죠. 요 분말 소화 설비에서 요 감염 가스 용기에 관한 기준인데, 옳지 않은 거를 갖다 찾아내라는 거죠. 자, 1번에 보시면 이 분말 소화약제 요 가스 용기는 저장 용기하고 접속 설치해야 된다. 자, 여기 분말 약제 저장 용기가 있는 거죠. 여기에 이제 주벨브가 있는 거고, 이 안에 이제 분말이 들어 있는 거죠. 그럼 이쪽에 이제 별도로 감염 가스인 요 질소가 별도 용기로 저장되어 있는 거죠. 여기 마찬가지로 요 밸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요 분말 소화 약제 저장 용기에 요 감염 가스 용기를 그 접속하는 건 맞죠. 다음 이번에 요 감염 가스에 요 질소 가스를 사용할 경우에 소화 약제 1kg당 10리터 이상. 자, 이걸 가압식일 경우 약제 1kg당 요 질소 같은 경우는 예, 40리터죠. 그다음에 추가압식은 약제 1kg당 질소 가스 예, 10리터 이상이죠. CO2를 저장할 경우는 약제 1kg당 20g, 여기에다 배관 청소 필요량이죠. 그래서 가압식하고 추가압식은 CO2는 같아요.
여러분이 추갑식은 하나의 그 분말약재 저장 용기 안에다가 여기 주밸브 있고 여기에다가 요 질소하고 분말하고 여기 질소하고 같이 저장해 놓은 걸 우리가 이걸 추갑식이라고 하죠. 그래서 가압식은 별도로 가압용가스가 따로 있는 거고 추갑식은 분말약재하고 요 가압용가스 질소하고 같은 용기에 저장하는 방식을 우리가 추갑식이라고 하는 거죠. 또 옳지 않은 것은 여기 보면 요 가압용가스는 약재 1kg당 요 40리터 이상이죠. 그래서 옳지 않은 답은 바로 요 2번이 바로 답이 되는 거죠. 자, 가압용가스 용기를 3병 이상 설치할 경우에는 예, 2개 이상의 그 용기에다가 전자 개방 밸브 눈을 갖다 부착해야 되는 거죠. 자, CO2를 갖다 사용할 경우에는 약재 1kg당 예, 20g에다가 배관 청소에 필요한 양을 갖다가 가산한 양 이상으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분말 소화 약재 요 가압용 가스 용기, 가압용 가스 3병 이상 설치할 경우에는 2개 이상의 용기에 전자 개방 밸브 설치한다는 거. 그다음에 요 가압용 가스 용기에는 2.5 메가파스칼 이하의 압력 조정기 설치한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질소가스 사용할 경우하고 CO2 사용할 경우에 가스량 계산하는 것도 여러분 꼭 암기를 해 놓으셔야 되죠. 다음 104번 가죠. 자, 104번은 이제 무선통신 보조설비죠. 그래서 여기 설치 기준인데, 예, 옳지 않은 거 찾는 거예요. 그래서 누설 동축 케이블하고 이에 접속하는 안테나 또는 동축 케이블과 이에 접속하는 안테나로 구성할 거, 이건 맞는 얘기고. 그다음에 누설 동축 케이블 요 끝부분에는, 예, 무반사 종단 저항을 갖다 설치하게 되어 있죠. 또요 정전기 차폐 장치를 유효하게 설치할 경우에는, 고압의 전로로부터 1.5m 이상 떨어지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이 3번이 바로 틀린 거죠. 고압의 전로로부터 여기 1m도 아니고 1.5m이죠. 1.5m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설치 예외죠. 그래서 3번이 바로 틀린 답. 그다음에 4번에 누설 동축 케이블하고 이 동축 케이블은 특성이 변질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예, 장애가 없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누설 동축 케이블 등 보면 4m 이내마다 예, 견고하게 고정시킬 거 됐죠. 그래서 여러분이 주차장 같은데 천장에 보면 여기 누설 동축 케이블 이렇게 지나가죠. 그 여기에 4m 이내마다 이렇게 고정 장치가 있는 거죠. 이게 4m 이내마다 이렇게 그 견고하게 고정시켜 줘야 되는 거고, 고압의 요 전로로부터 1.5m 이상 이격해서 설치를 해야 되는데, 단 정전기 요 차폐 장치를 설치했을 경우에는 예외죠. 요 끝부분에다가 요 무반사 종단 저항 설치. 그러면 여러분이 누설 동축 케이블에서 임피던스 나오면 무조건 여러분이 55옴으로 한다는 거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무선통신 보조설비에 요 증폭기 등이 있는데 요 전원은 축전지나 전기 저장 장치, 그 다음에 교류 전압의 옥내 간선으로 하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요 증폭기 전면에는 요 전원 표시등하고 예, 전압계 설치한다는 거. 그 다음에 요 비상 전원의 용량은 우리 소방시설에서는 대부분 20분인데 요 증폭기는 비상 전원 용량이 30분 이상이죠. 다음은 105번 가죠. 자, 105번은 여기 하로겐 화합물 및 불활성 기체 소화 설비죠. 여기서 최대 허용 설계 농도 중에서 요놈이 최대 허용 설계 농도가 가장 낮은 소화 약재를 찾아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요 최대 허용 설계 농도는 실기 시험에서는 나올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설계 시공에서. 그렇기 때문에 미리 암기를 좀 해놓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IG 이너젠 기체죠. 55. 자, IG55는 최대 허용 설계 농도가 여기 43%죠. 그 다음에 HFC23. HFC23은 설계 농도가 이건 30%죠. 그 다음에 HFC125. 그러면 11.5죠. FK5112는 최대 허용 설계 농도는 10%죠. 그래서 가장 낮은 것은 바로 이 4번이 바로 예,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최대 허용 설계 농도, 이너젠 기체는 다 똑같아요. 43%. 그래서 여러분, 이너젠 기체. 첫 번째 숫자, 두 번째 숫자, 세 번째 숫자가 있는데, 첫 번째 숫자는 요 질소, 두 번째 숫자는 아르곤의 함량, 세 번째 숫자는 CO2의 함량을 의미하죠. 그래서 요 이너젠 기체는 질소, 아르곤, 그다음에 탄산가스에서 이렇게 질알탄 이렇게 여러분이 암기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IG 여기 01이라고 되어 있는 거죠. 요거는 아르곤이 100%라는 거죠. 그다음에 IG100이 있죠. 자, 요거는 질소가 100%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IG55가 있죠. 요거는 질소가 50%, 아르곤이 50%라는 거죠. 그다음에 IG541이 있죠. 그래서 요거는 질소가 52%고, 요건 아르곤이 42%, CO2가 8%라는 거죠. 56에 42간을 40. 요 퍼센트도 여러분이 암기를 좀 해놓으셔야 돼. 다음 106번 가죠. 자, 106번은 요 연결 살수 설비. 화재 안전 기준인데, 요 송수구의 설치 높이죠. 그래서 요 송수구는 대부분 이제 쌍구형으로 설치하는 거죠. 그래서 요 송수구는 여기가 지면이면 바닥으로부터 0.5m 이상,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맞는 답은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0.5m 이상, 1m 이하에서 요 1번이 바로 맞는 답이죠. 그러면 여러분이 요 연결 살수 설비, 연소 방지 설비, 이거 서로 구분해서 여러분이 암기를 좀 해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헤드가 요 전용. 전용 헤드는 개방형이죠. 그다음에 스프링클러 헤드, 이건 폐쇄형이죠. 그래서 연결 살수 설비는 전용 헤드를 설치할 경우에는 3.7m 이하, 스프링클러 헤드 설치할 경우는 2.3m 이하죠. 그다음에 연소 방지 설비 그 헤드는 전용일 경우에는 요건 2m 이하. 그다음에 스프링클러를 갖다 설치할 경우에는 1.5m 이하. 그래서 여러분이 요 연결 살수 설비의 헤드하고 연소 방지 설비의 요 헤드의 그 수평거리 값은 꼭 여러분이 기억을 좀 해놓으셔야 돼요. 그다음에 여러분이 헤드의 그 개수죠. 담당하는 관경이죠. 요거 꼭 암기하셔야 되죠. 헤드 한 개일 경우, 두 개일 경우, 그다음에 세 개, 네 개에서 다섯 개, 여섯 개에서 열 개죠. 그래서 관경은 32mm, 그다음에 40mm, 예, 50mm, 65mm, 80mm 해서 여러분 요거 암기를 하셔야 돼요. 즉, 관경 32mm는 헤드 한 개를 담당할 수가 있고, 관경 40mm는 헤드 두개 담당, 50mm는 세 개, 65mm는 네 개에서 다섯 개, 80mm는 여섯 개에서 열 개죠. 그래서 이거 여러분이 반드시 여러분이 암기를 해 놓으셔야 돼요. 그다음에 요 송수구 설치 기준이 있죠? 그래서 요거는 노출된 장소에 설치하는데, 요 가연성 가스 저장 취급 시설에는
방호 대상물로부터 20m 이상의 거리를 둬야 되는 거죠. 자, 여기가 가연성 가스 저장 시설이면 여기로부터 20m를 떨어뜨려서 여기에다가 송수구를 설치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20m를 띄울 수가 없을 경우에는 높이 1.5m, 그 다음에 요 폭이 2.5m, 이러한 그 콘크리트 요 벽을 설치한 상태에서 여기에다가 쌍구형 송수구 설치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높이 1.5m 이상, 폭 2.5m 이상 요 철근 콘크리트로 벽으로 가려진 장소에 설치를 해야 된다는 거죠. 송수구는 구경 65mm 쌍구형, 단 헤드가 10개 이하일 경우에는 단구형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설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0.5m 이상 1m 이하. 다음 107번 가죠. 자, 107번은 연결 송수관 설비인데 설치 기준의 1분의 가로 안에 알맞는 답 쓰는 거죠. 자, 연결 송수관 설비에서 요 주 배관의 구경은 100mm 이상이죠. 그 지면으로부터 31m 이상인 특정 소방 대상물일 경우에는 배관대에 항상 물이 채워져 있는 습식으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역에는 100mm, 특정 소방대물에 습식으로 하는 것은 11층 이상이죠. 그래서 2번이 바로 맞는 그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연결 송수관 설비의 요 설치 기준 보면 주 배관의 구경은 100mm 이상, 송수구는 구경 65mm, 방수구는 구경 65mm 똑같죠. 그 다음에 요 방수구는 아파트 또는 바닥 면적이 1000제곱 미만일 경우에는 계단으로부터 5m 이내. 그 다음에 그 밖의 경우에는 요 지하가 있죠. 지하가는 요 수평거리 25m. 그 밖의 것은 수평거리 50m. 근데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31m 이상이나 또는 지상 11층 이상일 경우에는 반드시 요 습식 연결 송수관 설비를 해야 되는 거죠. 다음 108번 가죠. 자, 108번은 미분무 소화 설비죠. 옳지 않은 거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 미분무는 방사 압력에 따라 가지고 요 저압, 그다음에 중압, 이렇게 고압 이렇게 셋으로 나누죠. 그래서 여러분, 요건 저압은 1.2, 그다음에 고압은 3.5.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중압은 당연히 1.2에서 3.5 사이가 되겠죠. 단위는 이제 메가파스칼. 해서 저압은 1.3 이하, 1.2 메가파스칼 이하. 중압은 1.2 초과, 3.5 이하가 되는 거죠. 고압은 3.5 초과. 옳지 않은 것을 보면 중압이라고 하는 것은 사용압력이 0.5가 아니고 1.2 메가파스칼을 초과하고 5.5가 아니고 3.5 메가파스칼 이하인 미분무 소화 설비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요 1번이 바로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미분무 소화 설비의 요 구분, 저압, 중압, 고압, 이건 반드시 여러분이 암기를 하셔야 되죠. 다음 109번 가죠. 자, 109번은 소화기구 및 요 자동소화장치의 그 화재 안전 기준인데, 요 의료시설에 설치해야 되는 소화기의 요 최소 개수를 갖다 계산하라는 거죠. 자, 소화기 한 개의 능력 단위는 3단위, 의료시설은 15층에만 있으며 면적이 가로 40, 세로 40m라는 거죠.
자, 주요 구조부는 내화구조, 벽및 반자의 실내에 면하는 부분은 난연재료 되어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능력 단위의 그 기준을 여러분이 암기하셔야 되죠. 소방 대상물. 그럼 요 능력 단위 꼭 이건 여러분이 암기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 의락시설, 그 다음에 요 공연장, 집회장, 예, 관람장, 그 다음에 문화재, 의료시설, 장례식장이죠. 공집, 관문, 의장. 그 다음에 요 노숙방, 예, 근판, 그 다음에 노숙방, 공업공전, 그 다음에 관창학문, 학문이죠. 그 다음에 나머지 기타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위는 의락시설이죠. 그래서 의락시설은 바닥면적 요거는 50이 아니고 요거 30제곱미터당 1단위죠, 1단위. 요거를 꼭 암기하셔야 돼요. 의락시설은 바닥면적 30제곱미터당 1단위. 그다음에 공집 관문 의장은 여기 공이 공연장, 예, 집회장, 관람장, 문화재, 의료시설, 요 장례식장이죠. 여기는 바닥면적 50제곱미터당 능력단위, 예, 1단위 이상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 의료시설이니까, 여기 의료시설이니까 바닥면적 50제곱미터마다 1단위예요. 여기 근판, 노숙방, 공업공전, 관창학원, 여기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노유자시설, 예, 숙박시설, 방송통신시설, 공장, 업무시설, 공동주택 전시장, 관람장, 관이 관광휴게시설이죠. 관이 관람장이죠, 관람장. 요 관이 여기 관광 휴게시설이 들어가야 되네. 관광 휴게시설. 그다음에 여기 창의재 창고, 항이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 운이 운수 시설이죠. 그래서 여기는 바닥 면적 100제곱미터당 예, 1단위 이상. 나머지 요 기타는 바닥 면적 200제곱미터당 예, 1단위 이상이죠. 이건 여러분이 반드시 암기를 꼭 해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 주요 구조부가 여기 내화 구조이고 벽및 반자의 실내에 면하는 부분이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난연재료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요 기준 면적을 두 배로 해야 된다는 거꼭 기억을 하셔야 되죠. 지금 여기 보시면 주요 구조부가 내화 구조고 요 난연재료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준 면적이 여기 50제곱미터지만 곱하기 두 배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바닥 면적이 40m 곱하기 40m. 그래서 1600제곱미터죠. 요거 지금 50제곱미터마다 원래 1단위 이상인데 주요 구조부가 내화 구조이고, 뭐, 난연재료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요거에, 예, 두 배가 기준 면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계산하면 요게 16단위가 나오는 거죠. 소요 단위가 16단위예요. 자, 그러면 소화기 한 개의 능력 단위가 3단위니까 소화기의 요 개수는 16을 3단위로 나눠주면 5점, 이게 3 정도 나오죠. 소수점이 나면 무조건 이건 개수니까 올려줘야 되니까 소화기는 6개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맞는 답은 바로 2번이
맞는 그 답이 되는 거죠. 단 110번 가죠. 자, 110번은 소화설비의 화재 안전 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요 4워터 스프링클러 헤드의 요 가압 송수장치의 분당 표준 방사량을 물어본 거죠. 그래서 이건 여러분이 암기하셔야 돼요. 4워터 스프링클러 헤드는 분당 75리터 이상. 이건 여러분이 암기하셔야 되죠. 그럼 111번 가죠. 자, 옥내 소화전 설비에서 옥내 소화전 두 개를 설치했을 경우에 최소 유량이 분당 260리터죠. 성능시험 배관에서 가로 안에 들어가야 할 것으로 맞는 거를 갖다 찾아내라는 거죠. 자, 여기가 펌프가 있으면 이쪽이 흡입축, 이쪽이 이제 토출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토출축에는 여기 압력계가 있죠. 또 여기 체크밸브 들어가고, 여기에 개폐밸브 들어가죠. 자, 개폐밸브 이전에 성능시험 배관 분기시켜서 개폐밸브 들어가고, 여기 유량 측정 장치, 유량계 들어가고, 그다음에 여기 시험밸브 들어가죠. 자, 보시면 여기 펌프에요. 정격 토출량 100% 운전할 경우. 펌프에요. 명판에 보면은요. 여기 쓰여 있어요. 펌프의 토출량 Q는 지금 260L per 분이라고 쓰여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정격 토출압이 1메가파스칼이죠. 그럼 양정은 저게 100m라는 거죠. 그래서 H 보면 여기 100m라고 써져 있어요. 이게 바로 펌프의 명판에 설치된 정격 토출량하고 정격 토출 양정이 되는 거죠. 요 양정을 압력 단위로 바꿔놓으면 정격 토출 압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정격 토출량은 명판에 예, 분당 260리터라고 쓰여 있다는 거고, 토출압은 양정이 100미터로 써 있으니까 압력 단위로 환산하면 이게 1메가파스칼, 이게 정격 토출압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펌프의 성능은 정격 토출량의 150%로 운전할 경우, 요게 정격 토출량이죠. 요거의 150%, 1.5배를 하면 390이 되는 거죠. 이때 정격 토출 압력의 65% 이상이 돼야 되죠. 1메가파스칼에 65%니까 0.65메가파스칼 이상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체절운전. 체절운전이라는 것은 이 펌프의 토출축 개폐밸브를 폐쇄하고 성능시험 배관상에 있는 이 시험밸브 폐쇄한 상태에서 펌프를 갖다가 공회전 시켰을 때 최상한점의 이 압력, 요게 바로 체절 압력인데, 정격 토출 압력에 얼마를 초과하면 안 돼요? 140%를 초과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140%는 1.4니까 1에다가 1.4에서 1.4메가파스칼이 정격 토출 압력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체절 운전할 경우, 여기 폐쇄했죠? 여기 폐쇄했죠? 물이 토출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럼 당연히 토출량은 0이 되는 거죠. 맞는 답은 0하고 0.65에서 요 1번이 맞는 그 답이 되는 거죠. 한 112번 가죠. 자, 112번은 옥내 소화전 설비의 요 화재 안전 기준인데, 옳은 것을 갖다 찾아내라는 거죠. 자, 물올림 장치란 관창에서 요 압력 변동을 검지해서 자동적으로 요 펌프를 갖다가 기동시키는 것으로 압력 챔버 또는 기동용 압력 스위치라고 한다는 게요 물올림 장치가 아니고 이게 뭐예요? 기동용 수압 개폐 장치죠. 기동용 수압 개폐 장치는 여러분 펌프가 있으면
이 펌프 토트축의 체크 개폐 밸브 이후에 이게 압력 챔버가 있죠. 압력 용기가 있고 여기 물론 이제 배수 밸브 있고 이쪽 개폐 밸브 여기 물론 압력계 들어가죠. 또 여기 압력 스위치도 들어가죠. 이 정도 물을 갖다 채워놓고 압력을 검지하고 있죠. 이후에는 이제 공기가 일부 채워져 있는 이게 바로 기동용 수압 개폐 장치인데 펌프를 갖다가 예, 자동으로 기동도 시키고 예, 정지도 시켜주는 거죠. 그리고 1번은 틀린 거죠. 자, 펌프의 요 토출축에는 요 진공계, 펌프의 토출축에는 뭐를 설치해요? 압력계를 설치해야 되죠. 진공계가 아니고 예, 압력계 설치하는 거죠. 가압 송수장치의 기동을 표시하는 이 표시등은 자 기동 표시등은 여러분이 그 아파트에 사시는 분은 문을 그 열면 바로 소화전 함이 나오니까 이런 그 적색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 3번 같은 경우는 소화전 함의 내부가 아니고 예, 상부에 설치하는 황색이 아니고 예, 적색등 해야 되는 거죠. 자, 옥내 소화전 설비의 요 수온의 양은 가장 많이 설치된 층의 설치 개수 2개 이상일 경우는 2개에다가 예, 2.6 세제곱을 곱한 양 이상으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4번이 바로 예, 맞는 고 답이 되는 거죠. 예,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